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어제 첫 만찬을 가졌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저녁에서 참석자들은 당정일체의 뜻을 모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은 같은 신임 지도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고 결국 김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사과했습니다. 해당 발언도 철회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크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당정일체 5.18 립서비스 주 69시간 재검토 일반 국민 10배 황금기 안 지났다입니다. 첫 번째 픽 오늘도 용산과 여의도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만찬은 이제 오늘 다정회 끝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유채커가 챙길래요? 아니면은 휴가 다녀온 조멘토 보고 챙기라고 할까요? 챙기라고 해도 저한테 떠밀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좋아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요 이번 주에 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유한을 체크도 또 속보를 같이 좀 챙겨줘요. 네,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아 이럴 거면 아까 저기 조멘토한테 다른 거 시킬 걸 네? 그랬나 싶어서요. 알았어요. 네. 네, 여기서 다른 거 바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만찬 소식이었는데요. 정말 저는 조멘토가 맡아줄 줄 알았습니다. 오늘 김기현 체제 출범 뒤 국민의힘 상황을 발제로 준비한 조멘토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만찬 소식은 결국 저한테 넘겼습니다. 함께 다루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뒤로 하고 저 울체커가 지금부터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견례 성격의 어제 만찬은 용산 대통령 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 무려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로운 지도부의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고 당정이 하나 되어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아가자는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만찬에 참석한 사람부터 살펴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번 만찬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었는데요. 거기에 맞게 김기현 대표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자리했습니다. 이 그동안 당을 잘 이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초청됐는데요. 그런데 선출직 아닌 임명직 이철규 사무총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조멘토한테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대화로 다가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전당대회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신변이 괜찮을까 걱정했다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함께했던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에게는 이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장의 무기, 김치 콩나물국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대통령 굉장히 요리에 조예가 깊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김치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 레시피를 전달을 해서 만들었다. 아유,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어제 만찬에 이 간단한 맥주 한 잔 정도 곁들였다는 말이 나오자 혹시 해장국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왔는데요. 그건 해장국 아닌가요? 뭐 밥과 함께 마지막에 식사할 수 있는 네네네. 자꾸 이 해장국으로 아니, 궁금해서 얼마나 드셨을까 제가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혈색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만찬 분위기는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원픽으로 뽑은 것처럼 정책 주도권을 들고 용산으로 간 김기현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 주도권이라는 게 결국 당정일체가 될 거라는 점도 어제 콕 짚어드렸죠.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례회동은 MB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른바 K-칩스 법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반도체 세액 공제를 대폭 늘리는 안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거 대기업 혜택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한국의 어떤 선도 경쟁력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조성되니까 이게 민주당도 지금은 이 정부안대로 또는 더 나가서 세액공제 더 많이 하자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정책과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걸 앞장서서 이제 들고 가서 국민 여론을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건 당의 역할이다. 결국 이 김 대표가 말한 정책 주도권, 당 정이 아닌 여야 관계에서 잡는 걸로 정리가 된 듯한데요. 이렇게 3시간 내내 당정 일체를 강조한 어제 만찬입니다. 이 정확한 표현으로 당정 대 일체, 이 전열 가다듬고 총선 앞으로 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내년 3월까지 이대로 쭉 갈 수 있을까요? 이 공천 국면이 되면 없던 갈등도 절로 생기는 정치권입니다. 우선 이런 갈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 공천 심사의 주요 길목에는 친윤을 배치해뒀는데요. 선거가 치러지는 그날까지 계속 일체된 상태일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이고 실무 간사 그룹에 조직사무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다 들어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하겠다라는 이제 최적의 구도를 다 완성시켜 놓은 거죠. 네, 두 번째 픽은 5.18 립서비스입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의 5.18 정신 발언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선출된 지도부에서까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관님을 사실 밀었잖아. 네. 아니,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끼는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한다고 한 거지? 뭐 표 돌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신들 아닙니까? 분명한 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강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보면 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당의 강령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예. 네, 그럴 법도 한 게요. 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까지도 립서비스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이 점을 파고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이 발언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직접 나서서 윤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말처럼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5.18 정신 헌법 수록 입장을 국민께 공개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담겨야 된다는 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이게 정치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또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적절하지 않았다. 네, 이 정도면 김 최고위원 어제 만찬에서 마음 편히 밥 먹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발언을 왜 했을지도 따져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광훈 씨의 도움을 받아 최고위원 중에 1등, 즉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원 가입이 늘었는데 이 추천인에 정광훈 씨를 적어낸 가입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전 씨는 책임 당원 8만 명은 본인이 가입시켰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초 보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내년 총선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결초 보은을 그냥 본인 표현대로 립서비스만 하시면 되지. 아. 저렇게 5.18 정신을 가지고 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언하고 약속했던 바이기도 하고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네. 지난 뭐 김종인 비대위 시절, 이준석 대표 시절 호남을 향해서 나름 진정성 있는 행보를 했는데 이거 다 원점으로 돌렸어요. 네, 정말 그동안 호남의 높은 벽을 뚫어보려고 노력해온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 광주에 가서 무릎까지 꿇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중에 전강훈 씨와 김재원 최고위원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도 오갔다고 하죠.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제가 최고위에 네.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200석, 과연 국민의힘 책임당원 8만 명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200석을 만들 수 있는 건 호남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일반 유권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김 최고위원이 사과했습니다. 이 속보는 들어가서 제가 직접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픽으로 갑니다. 주 69시간 재검토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주 69시간 근로제라고도 불리는 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는데요. 이 유연화 법안을 두고 MZ세대의 불만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MZ세대는 당국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령층이기도 합니다. MZ라는 말이 우리들을 지칭하고서부터 사회 곳곳에서는 MZ라는 말을 제 입에 굴리기 좋은 사탕처럼 돌려먹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나란이란다는 사람들은 유행조차에서 너도 나도 MZ며 신세대며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가 나라의 미래다. 비위를 맞춰댑니다. 그런데 정작 꺼내놓은 노동정책이 이 꼴이고 청년 탓은 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이 판교판 오징어잡이 불로 상징되는 IT 업계의 크런치 모드, 다시 말해 이 개발 마감을 앞두고서는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밤낮 일에만 몰두하는 시절로 돌아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창 일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걱정을 받았어요. 수천아 너 이렇게 일하면 죽어. 진짜로 그 제가 매주마다 이 정도 말은 한 번씩 들었던 말인데 이렇게 일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하는 거를 지금 합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많이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이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인실 명의로 추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MZ세대를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보완할 건 보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일반 국민 10배입니다. 경실련이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48억 3천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일반 국민의 10.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요. 평균 31억 4천만 원, 일반 국민 가구의 7.5배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중 다주택자는 5명인 걸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